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하철 선생님, 행복한 밤입니다. 힘내세요. 예. 뒤에 끝부분이 잘렸나 봐요. 데이터가 끊어져 가지고. 아, 세 개에 남을 만한 이 명연주가 잘려서 이거 어떡하죠? 저기 제가 작년에 고성현 선생님하고 이 운명의 힘 이중창을 한 공연이 있습니다. 곧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길게 끄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근데 항상 고성현 선생님의 뒷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시립 오페라단에서 운명의 힘을 하는데 네네 서울 시립이요. 예. 김남준 선생님하고 고성현 선생님 한 팀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선생님 다른 팀이셨고요. 네, 음악 연습을 하고 그 고성현 선생님하고 김남준 선생님 음악하는 연습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네. 고성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두 형 잠깐만 쉬어봐. 나 이정우 선생이랑 이중창 한번 할게. 선생님 저 어저께 했어요. 목이 아파요. 그랬더니 해.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고음을 네. 엄청 저보다 많이 끌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연결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고음을 엄청 많이 끌으셨죠. 네. 나 목이 갔어. 역시 대가십니다. 이 목이 선희님께서 귀한 분들 모시니까 데이터가 시샘하는 모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자꾸 끊어지네. 정상적으로 잡혀 있다가 중간에 이게 데이터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끊어졌거든요. 두 번 다.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뭐 좀 얘기 좀 나누다가 우리 두 분의 음색에 기계가 놀란 것 같다 그러시네요. 네. 네. 우리 너무 클래식한 것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간에 기대할지 뭐 그런 거 막 마중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의 그 두 번째 곡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앵콜레드. 그 벌써 끝낼까? 이제 끝내는 거야? 아닙니다. 아직 안. 데이터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네. 괜찮대. 그럼 뭐 바리톤의 뭐 성원 씨 바리톤의 네. 꽃은 어느 아리아야? 꽃? 못해? 바리톤의 최고의 아리아다.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빨리 했지. 아, 파우스트. 발라톤. 나는 개인적으로 디오디주다. 나부코. 나부코가 왜 그 노래를 부르냐면은 성서적이다. 그렇죠. Non son più re, son Dio 그러거든. 나는 이제까지 왕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벼락을 때려버렸으니. 그래서 왕위를 놓친다고. 네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바펜세를 하잖아. 그게 딸인 페네나가 이제 끌려 형장에 끌려가는데. 옥에서 보는 거야. 옥 중에서. 그래서 그걸 딱 꿇어. 네 어디 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한테는 삼손 데릴라 오페라가 끝내줄 거야. 삼손 데릴라. 마지막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아리아죠. 네. 최고지. 나는 개인적으로 디오디 주단데 그건 뭔가 이렇게 어둡고 막 좀 그런 데 좀 이러네. 아 근데 지금요. 시애틀에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무려 100달러. 우와. 와, US달러로 100달러 슈퍼챗을 보내주면서 감동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랜선 빨리 교차하게 해주세요. 랜선 빨리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식기 전에 네미코델라 바트리아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게 다 식어버렸네. 그 랜선 30m짜리인데 그게 끊어졌어요. 아까요 우리 둘이 정말 엄청난 티타르포 카루소가 낸 이중창을 A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게 끊어졌단 말이지. 전무후무한 이중창을 들었는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마음이. 골반 좋아. 형이 설명하세요. 골반 좋아가 뭔가요? 아니 무슨 노래 하실 건데요? 지금 노래하러 나가신 겁니까? 아스콜타미. 저는요, 그 코치와 그 조르다노의 극장 가서 안드레아 슈니에를 했는데 그때 마리오 데 모나크랑 들어가 처음 입은 옷을 봤어요. 그게 방금 끝내줬죠. 많은 바리톤들이 너무너무 잘 부르고 싶어하는 아리아인데 사실 저도 많이 못 불러요. 왜냐면 시작은 참 좋게 시작하는데 뭔가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면 좀 위험해진 아리아였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정말 후배 너무 수고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우, 갑자기 어우 닭살이 막 돋았어 지금. 예, 여기 물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고성형 형님의 소리 중에 오늘이 가장 깊이가 있었던 소리가. 아니 제가 오늘 그 이태리에서 콘크리트 매니저 부르고 다녔지. 아, 그래야 되니까.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오늘 그 선생님 대학교 3학년 때 부르셨던 산하를 듣고 왔거든요. 과연 그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음색이 어떻게 달라지셨을까 그러고 들었는데 1mm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니 안 달라졌어? 기본 음색은 똑같았어요.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젊은 소리가 들리긴 하시더라고요. 인골라도 학생다운 소리가 조금 중간중간에 있긴 하셨는데 형님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아까 이 발성체계 이 밀라노 로마 이 밑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에서 한 3년 공부하셨을 때 약간의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땐 아페리토 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나는 이렇게 항상 그런 게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형님이랑 가공 옆에 가지고 그림 금강사를 원키로 부르시는데 옆에 사람은 되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바리톤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녹음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네.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톤 중에 굉장히 여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너무 좋으신데 이 또 시청자 관중들이 좋아하는 소리까지 알아서 곡을 네. 맞춰내실 줄 아는 게 아, 고선 선생님이 이렇게 롱런하시는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에이. 해봅니다. 네, 겸손해.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제 경험한 얘기한 거죠. 제가 그래서 들어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클래식에 대한 그 선호하는 맛을 좀 네. 가르쳐드리고 싶어. 오늘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형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 네. 많은 분들이 성악을 관둬. 약 오를 것 같아요. 좀 다른 바리톤들이.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에이 그게 아니고. 넘사벽이다. 아니. 이런 또 단점도 있다라는 거를. 넘사벽은 남자가 딱 느껴지죠. 첫 소리 딱 남자가 순간에. 사실 나도 갱년기 지났거든 이제. 근데 성악이라는 게 갱년기 저는 성악 아니야. 아, 갱년기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나요? 아니, 갱년기를 어떤 기준으로? 갱년기라는 것은 호르몬의 변화거든. 그런 거를 경험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내가 실제로 노래하면서 느끼지. 아... 40 그러니까 중후반 난 정말 성악 놓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어 싫기도 하고. 내가 지금 성대 이 힘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대부분이 그때 테크닉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게 된다고. 예를 들면 에미 코데라 바티리 할사티 코르티자니스 보시보시뇨 이런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때 넓어지고 기똥찬 소리가 나거든. 네. 그러니까 약간 몸에서 힘이 빠지는 소리인데 그거 딱 넘어가면서 가버려.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이제 이게 좁혀지죠. 기분이 조금 가다가 깊은 수렁이 있군요. 막 소리를 그때, 넓히는 순간. 그게 50 초반 중반까지 안 가. 50 초반 때 거의 그러니까 미안해. 오히려 테너가 오래 간다니까. 아니 나는 그럼 제 저는 굉장히 지난 거야? 자기 지났지. 언제? 그걸 모르고. 지나는지도 모르고 지나셨죠. 근데 오래. 이제 그걸 자기가 그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운동해야 돼. 운동 뭐 하세요? 너는 저는 이 시바이누라고 강아지 있어요 집에. 네.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걔가 데리고 산책을 40분 해야 돼요 산에. 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꼭 한 30분 더 산책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시고 그때 걸을 때 그럴 때 키발로 걷고 다녀. 아, 어쩔 수 없이 그때 공부하자. 간단한 산책을 안 하시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헬스하고 수영하는데 나는 권하지 않아. 성악가들한테는 산책을 하시면서 자기 몸 가지고 근육을 쓰는 훈련. 네. 까치발 들고 하세요 그러면. 계속 할 수는 없겠지. 그럴 때 이제 어젯밤 같으면 뭐 남의 거달라 방송을 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거지 그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소리가 있나 없나 트라키아가 어떻게 돼 있나 기관지 좀 예, 오늘 할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안 풀리는 날은 캔슬해요. 오늘 너무 잘했어. 최고야. 오늘 최고였어. 에이 아리야. 오늘 칼 갖고 칼을
엄청 갈고 나오셨는데? 선생님도 아침에 나가시는군요. 성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나 어제 애들 7명 레슨 했던가? 6명.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오늘도 레슨 하고 오셨잖아요. 네. 학교에서. 노래 안 하시잖아. 그래도 내가 더해. 나 까르놈에도 노래한다. 아니 작년에 송현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래요? 예. 와우 고맙습니다. 예, 고성현 선생님 노래하실 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라이브로 네메코데라 파티를 하는 이거 행운입니다. 정말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아 진짜요? 예. 와서 얘기했잖아 철씨한테. 전 무슨 노래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오케이 그럼 형이 뭐 저 하나 또 노래 하나 그만할까? 벨칸토 아까 말씀하셨고 40여 년간 오페라 클래식 중요한 음악 생활을 계속 해오시다가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셨잖아요.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신 겁니까? 에리아 드라마에도 탤런트로 나와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아, 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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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아니 난 정말 생각 없이 라면을 이렇게 식당에서 받는 게 있었어요. 네. 아, 드라마 내용 중에요? 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안 해줄게. 우리 대학 다닐 때 네네. 6시 넘으면 본관에서 저녁밥을 라면을 주잖아. 그때 그랬나요? 니는 모르는구나. 저는 기숙사에 가야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항상 피아니스트들한테 이제 반주 부탁하잖아. 그때 라면이 보통 라면만 주면 200원이고 계란 넣으면 250원이다. 너는 특 먹어라 그래. 피아니스트한테 어떻게 뭐 불쌍한 고학생이니까 내가 저녁 삭게 하고 가가지고 그러면 뭐 먹는 돈 많은 돈 아저씨 뭐 특이면 계란 넣어줘서 그러면 두 그릇을 내가 다 먹었었지. 걔네들이 라면 먹었겠어. 서울대 피아노과 애들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서 아주머니 라면 주세요 하니까 난 생각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라면. 아 학교에서요? 아니 드라마. 드라마에서요? 제가 그 장면을 못 봤네요. 그때 이태리에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못 봤어. 그래 라면이 있었는데 아주머니 에르라 근데 안 잘랐어. 코미디처럼. 그게 재밌었나 보네요. 에, PD가 이렇게 보시기에. 그랬었나 봐. 2만 원이라는 서울대 그 200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발성도 200원 뭐 이렇게 해서 200원 좀 더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되나. 제가 좀 비염이 심해가지고 2만 원. 근데 이 길로 올라가려면 여기가 내려가야 돼. 네. 이 테크닉은 누가 제일 많이 썼냐? 알도 프로테라는 바리톤이 있었어. 알도 프로테 알고 있습니다. 여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걸 낮추나요? 왜냐하면 위 공간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어요. 이 삐다고 공간이니까. 네네. 근데 이 아래쪽 공간은 이 살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리면 내릴수록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래쪽을 자꾸 내려야 되는데 내리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면서 내려야 돼.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쉬운데 없지. 이론적으로 쉬운데 참 어려워요. 형 내 2000장도 봐봐. 이게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야. 이렇게 돔처럼 생기셨네. 야 봐봐. 아니 그게 더 필요 없는 게 고성현만 하는 거야. 그렇죠. 아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네. 아무 따라도 하지 마. 예예. 왜 그래? 그럼 나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 아니 형이니까 안다니까. 아니 그렇대. 대한민국에 이런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메초 그리고 고성현이 있다 그런데 그 맞니? 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그만 가지 마. 가지 마. 아니 테너하고 남자 여자만 있지 뭐. 그렇대. 자 오늘 데이터가 계속 말썽을 피워가지고 지금도 말썽이야. 예. 어우.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잠깐 누구야 그, 생신이? 잘 나가고 차수정, 있나요 지금? 계속 끊겨요? 생신. 뚝뚝 끊겨요? 아 정말. 또 끊긴데.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오늘같이 중요한 날. 얼마나 도네이션 하면 돼? 우리 오늘 출연료 안 받잖아. 도네이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그 장비가 좀 철저했으면은. 장비는 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이 랜선 연결하는 그 단자가 에라입니다. 에라. 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질문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독자님들이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리신다고 자꾸 끊어진다고 그러시는데 그래. 아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넘어가지가 않는데 전부 다 지금. 구독자들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오늘 어떻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최근에 아주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까 200분 넘게 들어오셨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 2만 명이 아니고? 실시간은? 실시간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지, 상황이 됐는데 200분이면은 예.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 실시간은 많은 거예요. 예예. 이제 안 끊기나요? 전혀 안 들리세요? 아, 그거는 조금 이게 받아보시는 분들의 속도 차이가 있어서 늦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 껐어? 아닙니다. 지금 소리가 잘 나가고 있고요. 제이네님께서는 안 끊긴다고 그러시는데 아 오늘 그 미국에 계신 차수정님 생신이시네요. 어, 애너폴리스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차수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음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단테아구리한테 형님 감사합니다. 그 책도 받아 보신 분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숨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 책 고성현의 예, 예. 숨 제공은 제가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이정훈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숨을 어떻게 잘 읽어 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시간이 9시 46분인데요. 우리 고성현 선생님의 또 전 국민의 히트곡 넘버 거, 투. 히트곡의 넘버 투 뭐 새로 히트곡이 뭔데? 청산에 살리라? 너무 많아서 시간에 기대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르십니다 히트곡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에 기대요 투. 시간에 기대요 투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던데요. 그거 예. 좀 나는 이름을 무시카 프로이비타 금지된 노래라고 지키고 싶어. 금지된 노래요? 근데 그거는 있는 거니까. 그래요. 시간에 기대어 최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지 그것도 벌써 18년 돼 가네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만 시간에 기대래. 시간은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시간이 흘러들한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이 들어간 노래가 왔다. 시간은 흘러도. 근데 그거 부르시다가 또 끊어지면 어떡하죠? 그렇지. 이거 어떡하냐. 아 정말. 열심히 부르는데 끊어지면 끊어졌다고 손 들어줘요. 나 열심히 안 부를게. 그래도 뭐 데이트는 녹화가 되는 겁니까? 녹화가 예 예전 경험으로 봐서는 실시간으로는 끊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녹화는 되는데요. 이제 내가 가사가 빠딱. 저기 딴 생각하면 가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읊어줘요. 지금 계속 아 계속 데이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끊어진다 그러시고요. 끊어진대. 그래. 그거 이거는 그러면 킵해뒀다가 연말에 한 번 더 나오시죠. 댓글에 올렸다고 다른 분이 올리셨대요. 예, 2부 해달라고요? 나중에 다시 재출연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 오늘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이 데이터 상황이 시간에 기대어요. 대단하네. 네, 처음에 제목이 추억으로 왔어요. 추억? 노스탈지아. 근데 너무 진부하다. 근데 중간에 제가 또 시간의 기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됐는데 모르겠네. 이거 한 벌써 두 달 됐나? 한 번도 안 물어보시고 했기 때문에 주말에 혹시 가사 없으면 솔직히 불러주세요. 그냥 볼게요. 제가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대가 돌아오는 날
잘한다, 잘한다. 어때, 정훈 씨, 이 노래? 노래? 어우, 너무 좋아. 시간에 기대어, 시간이 흘러도. 어떤 것 같아, 철씨? 안 끊겼어? 지금 끊겼지? 약간 화면은 좀 버퍼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잘 들리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업로드가 된 다음에 상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오늘 그러니까 노래가 어때? 좋아. 노래 좋아? 아, 노래를 잘한다. 그래? 예, 그래.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 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실까 이 생각에 집중해 있었는데 아니 잘 풀고 어 그러니까요. 잘 이 이거를 쓰고 노래를 너무 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니까 이거 한 거야. 고성현 고성현 고성현이니까 하는 거야.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야.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시간이 걸리면 다들 이렇게 돌아서기 전에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 근데 선생님 제자 중에 선생님만큼 노래하는 제자 있나요? 없지. 없잖아요. 아니 그쵸? 내 생각에도 네.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네. 바리톤이라면 두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 바리톤. 내가 빼앗값이 앞에 가니까 기세에 그래서 윤성호는 바리톤을 꺼내하니까 내 앞에서 바리톤 얘기를 해 그러다. 그러니까 깝치지 그랬다면서요. 나만 바리톤이라고. 나만 바리톤이래. 이 세상에 바리톤 나밖에. 그리고 내가 일곱 개 아리아 부르고 나오면서 예. 나 바리톤 해도 돼. 세이 바리톤 그러더라고. 야, 까푸칠리한테 용납 받으셨네요. 나만 바리톤이라는 사람한테 당신도 내가 에리투 다 끝나니까 마리아 비엔과 비엔과 센티앙과 소바리톤 코레아노 맘마미야 이러면서 부르더라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됐는데요. 너무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 데이터 때문에 중간에 방송이 두 번이나 끊어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정말. 죄송하죠. 아니, 제가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고 원래 형이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제가 독자님들께도 아니,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마다 끊긴 것 같아요. 소리를 이 기계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데이터도 감당을 못하나요, 소리를? 그렇죠. 분명. 고성현 교수님, 김호중 씨 클래식 공연에 오십시오라고 WJH님께서 써주셨네요. 우리 김호중 씨가 선생님 클래스에 있었었죠? 한양대. 와 있었어요. 예. 난 참 개인적으로 예. 축하해 정말 호중 씨한테.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달에 공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 클래식 공연이. 근데 5분 만에 7천석이 매진이 됐다고. 뭐 그런 소문이 중요하지. 들렸는데 그 팬덤을 일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예, 예. 아무나 그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께서 송현님께서 지금 노래는 한 번도 끊기지 않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랬어? 마지막에 거의 지금 부르신 노래는 신곡이시잖아요. 그렇지, 거의 신곡이지. 아직 정식으로 음반으로 내신 건 아니죠. 네. 철의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고 선생님께서는 뭐 어때요? 괜찮아요? 어떻게 반응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르지 말하면 안 부를게요. 아예 그냥 초장에 밟아주세요. 이 노래를 계속 고성현 선생님께서 부르셔야 요즘, 될지. 아니야 계속 셀베아미 그네미 그달라 바로 이것만 하고 싶어요. 요즘 이제 다시. 저희 입장에선 그런데 또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또 듣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나마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억지로 놓은 물은 어쩌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예. 다시 그러니까 조금씩 정말 명경지수하듯이 정말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외도를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이러면서 안 되나? 와이나님께서 죄송하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형 나 이제 서울 놓고 다 전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귀향이에요 귀향. 아 귀향하세요? 근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오지 않나요? 그쵸. 너무 3시간 1시간 봐. 1시간 반이에요? 네 KTX에 1시간 10분인데 아. 나는 전원 생활이 너무 그게 미안해.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딱 가서 딱 쓰니까 정말 먼 산을 호젓이 바라보면 정말 그러고 싶어. 전주에 가시면 제가 역시 늙은 나이가 들었나 봐. 제가 내려갈게요. 장비 싸들고. 아, 좋지. 정말 좋지. 예. 그런 날 음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야외에서 대낮에 한번. 야외, 너 전주 근교 뭐 서울은 안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정말 신스럽게 얘기하고 싶지만 프랑코 코렐리도 그렇고 델 모나코도 그렇고 루시아노 파바라티도 도밍고 요즘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들이 아니라니까 성악가들은. 죄송합니다. 미쳤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구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악가들은, 특히 음악가들은. 근데 여기에 신앙이 있다 할지 아니면 좋은 후견인이 있다 할지 아니면 좋은 파트너 아니면 아내랄지 어쩌면 남편이랄지 그런 사람들의 도움 없으면은 그냥 끝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다시피 성악가는 이게 정말 크리스탈 같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한 3-4년 남았는데 좀 미리 퇴직하고 이 좋은 그래도 주신 달란트로 좀 맑은 노래를 좀 하고 그래서 벨칸토로 이렇게 옮겨 타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기대하나 시간에 흘러도 같으면 서울에 있어야지 명동에 있어야지 강남 서초동에 아싸 호랑나비 해야 되는데 그냥 형 오라면 올게 와서 하자 콘서트 정말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정훈 선생 화이팅 봐. 오 주목 좀 봐. 자기 네, 지금 메타 쳐 스크린에서. 아 예. 내년에 뭐 중요한 프로젝트 지금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 예. 스크린 예. 대회? 아니요. 골프 대회. 조성현 선생님 모시고 아까 예. 말씀드린 저도 여태까지 기획을 조금 해봤지만 저는 네. 클래식 기획만 해봤잖아요. 네네. 뭐 아름다운 가곡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술 가곡이라든가 이태리 어떤 오페라. 가곡 오페라 아리아라든가 아니면 또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퀄리티 높은 이 성현 고성현 선생님과 같은 분을 형님 같은 분을 모시고 버벅거리냐 형 정말 좋은 공연 퀄리티 높은 공연을 좀 기획하고 싶은데 제가 또 직접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 최고의 제가 여기서 가수들과 함께 저희 초초도 네네 서리음악 독자분들도 네, 초대하셨고 해고 했는데 내년 올해는 정말 조금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대관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좋은 음악회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원이 형. 네. 근간에 네. 자기랑 나랑 그래도 한국의 디바 박미자 선생님하고 세 명이서 콘서트를 하겠다고 어느 홀에 올렸는데 안 됐다며? 네. 이게 말이 되니 대한민국? 그래서 철 이런 얘기 커팅할까 아니면 그냥 얘기할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공연장이 그 누가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40년 이상씩 이 길을 외롭게 가는데 어느 누군가는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네네. 그럼 누가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럴 수도 있고 잘했다고 그 애들을 쓰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우리나라의 디바인 박미자 선생하고 정말 최고의 테너 이정원과 고성현이 함께 3 콘서트를 하겠다는데 대관이 안 됐대. 이게 현실이니? 내가 그래서 정말 노래나 열심히 하지. 대관 시스템상에 뭐 좀 아니 그 안 되지.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렇겠지. 조금 용납하기는 어렵네요.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얘기해 형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자, 뭐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존재하는 미래를 자. 위해서 좋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고성현 형님께 감사드리고 철의 음악을 통해서 건강하시고 저번 주에는 이응영 소프라노를 제가 잠시 봤는데 제가 솔직히 네. 소프라노들도 좋아하지만 대구 쪽에서는 참 이응영 소프라노가 너무 열심히 잘하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또 철의 음악이 찾아가 주셔서 네. 또 좋은 또 성악하는 가수들을 발굴해서 또 보여주는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이미지로 남는 지방으로도 찾아가려고요. 아, 아주 좋은 지난주에는 같아요. 랜선을 꼽아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이 문제예요. 정말 오늘 이거는 다음에 오케이. 또 기회가 예, 되면 예, 예. 저기 다시 한번 나오라는 또 신의 계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너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방송이 두 번이나 끊어지고 네. 이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재방을 좀 해주시면 제가 오늘 세 번째 철의 음악을 나와서 느낀 거는 고성희 형님을 뭐 무대에서만 봤지 이렇게 가까이서 네. 가까이서 듣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 다르구나 정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노래를 하시는구나.
괜히 대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아, 맛있지.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돼 김치찌개에는. 근데 오뎅노바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 나는 꼭 오뎅을 집어. 아,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배고파서 그래. 배 안 고파? 우리 아까 햄버거 먹었잖아. 빨리 방송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죠. 네, 우리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요. 예, 예. 오늘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요. 햄버거 하나 드시고 지금 방송하신 거예요. 네. 브라보. 어쨌든 이제 봄입니다. 봄. 어쨌든 건강하시고 좋은 여름 맞이하시고 올해 건강하세요. 예. 철의 음악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하지 못한 방송 때문에 심려 끼쳐드린 것 정말 대단히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좀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와서 랜선 확인을 한번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일정이 많아서 당일날 와서 확인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전이라도 와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불금이라 차가 너무 많더라고. 네. 아까 오는데도 너무 죄송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그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나도 되게 막혔어. 네. 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인사할까요? 같이? 네. 우리 인사해 주시고 오늘 방송